어서오세요. 프리트 다육입니다. 프리트먼입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? 너무 더워서 지금 막 냉풍기를 틀어놨으니 시끄러워 죽겠네. 예, 자, 요건 명작고. 자, 명작고 제가 판매 완판했던 아이죠. 자, 11cm 나옵니다. 11cm. 자, 요거는 우리 고객님께서 실방에서 물건 사신 10cm. 자, 이 아이. 자, 여기다가 식재를 해드리려고. 자, 레드빈 요거 보니까 89번을 사셨네요. 자, 89번은 요 뒤에다가 좀 붙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파인노즈. 자, 파인노즈 요거 사셨죠? 요거는 여기다가 자, 200번 붙여놓겠습니다. 붙여놓고. 자, 먼저 요거. 자, 레드빈부터. 자, 레드빈부터 흙을 조금 털어볼게요. 어우. 자가 또 흙가루가 엄청 날리네. 어우. 장난 아니네. 얘가 또. 근데 너무 예쁘다. 이 목대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얘가 데려다 놓은 지가 좀 됐어요. 근데 이렇게 묵은둥이가 된 거예요. 여기서 매장에서요. 여름 내내 잘 버티면서. 그러면서 이렇게 따글따글, 떼굴떼굴 해졌잖아요. 예쁘죠? 자, 흙 좀 버리고요. 자, 흙먼지가 막 날아가니까. 어, 예뻐. 여기 어울리려나? 일단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매칭이 되는 아이들을 골라봤어요. 골라서 조금 식재를 도와달라고 부르시길래. 어, 예뻐. 예, 물을 안 두, 여름 내내 물을 안 주다가 딱 한번 살짝 미스트처럼 뿌려주기는 했어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땡땡하니 아주 그냥 또실또실하게 살아났네. 얘는 색감이 뒤에서부터 빨갛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와요. 저도 얘는 끝까지는 안 길러봤어요. 그냥 심어놓은 아이도 저도 레드빈 심어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근데 일단은 요거는 우리 고객님이 이제 찜꽁 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제가 이 D20방분 신상화분에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화분이 들어와 있어서 또 그게 맞은 거예요. 신상화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된 거예요. 아무거나 이제 괜찮으시다고 그래서. 자, 매칭을 하면 또 제가 어차피 방송 나가서 판매도 하고 또 이걸 사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분들 요거 보시고 또 매칭하는 거. 자, 내가 갖고 있는 다육이 또 사이즈 비슷한 거 갖고 있으면은 또 요런 거 심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아우, 시끄러워라. 바깥에서는 막 경운기가 지나다니고. 굉장히 시끄럽죠, 주변이요. 너무 더우니까 쟤를 안 틀 수가 없어요. 시끄러워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프리트하면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서. 자, 이렇게. 이 안에 새꾸가 보글보글하네. 네, 새꾸가 많아요. 자, 그리고 뭐 제가 식재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자, 얘는 여기다 넓은 데다 조금 전이 넓으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식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자, 뿌리는 커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집에서 키우시는 건지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좀 틀었어요. 여유가 있게. 그래도 적심자국이 없는 아이.
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서 목대가 나와도 예쁠 것 같아요. 우리 민구를 바깥에서 온 길냥이가 콩이가 자, 걔는 콩이에요. 이름이 까매서. 근데 진짜 손은 탄 애들 같은데,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집에서 키우다가 그냥 그 목줄을 하고 온 애들, 처음에 막 그 목에 이렇게 강아지 목줄도 걸어져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목줄이 답답하겠다 싶어서 목줄도 풀어주고 그랬거든요, 제가. 네, 이렇게 사람 손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근데 지금 둘이 막 싸움 둘이 싸우길래 얼른 뛰어갔다 왔어요. 우리 민고가 죽는 소리라길래 우리 망고가요. 자, 이렇게 해서 좀 밀어주고, 이쪽으로 밀어주고, 넣기 힘든 데는 좀 밀어줘야죠. 이 화분하고 좀 살짝 떼줘야죠. 이쁘다. 얘가 또 이쁘네. 잘 어울리네요. 비공방문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얘가 새빨갛게 뒤에서부터 이제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쁠 겁니다. 잘 키우셔야지 이제. 네. 아, 예쁘다. 제 눈에는 예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데려가는 고객님 마음에는 어떨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. 자, 레드빈 저도 식재를, 제가 민공방문에 언제 한번 식재를 했던 것 같긴 한데, 자, 얘는 파인로즈. 파인로즈 또 오늘도 받아보신 우리 뿌띠님들 계실 거고, 이렇게 흙을 좀 깨끗이 털어서요. 뿌리도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. 자,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는 아이예요. 그래서 항상 제가 파인로즈는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. 보면은 파인로즈를 잘 갖고 오는 편이거든요. 색깔이 이쁘니까 나중에, 이제 막, 색깔 들어올 때 보면은요,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. 빨간색에. 자, 그래서 얘는 약간 타온이죠? 타온형에. 자, 10cm에다가 여기다. 와, 이뻐. 그래. 이쁠 것 같았어. 여기 비공방문에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았습니다. 여기다가 좀, 자, 복주머니 스타일이라서 뭘 밀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흙 넣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지. 그리고 이게 프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. 뭐 베개를 베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? 자,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. 아주 자연스러움. 살짝. 네. 완전 예뻐. 이렇게 그 식재를 하다 보면요,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애들 있어요. 그 왠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. 네, 얘는 살짝 이제 들어가는 데만 마사를 조금 이렇게 넣겠습니다. 들어가는 부분만 살짝. 자, 복주머니는 어디서 나온 거야? 자, 복주머니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살짝의 그 프릴감이 있기 때문에요. 이 아이를, 이 마사를 딱 넣어도요, 이 프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, 편안하게 들어갑니다. 야, 너 번호 떨어지면 안 돼.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만족스러운 분갈이.
만족스러운 분갈이. 딱 어울리는 분갈이가 있거든요. 화분하고 어쩜 이렇게 찰떡이니 하는. 자, 예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두 개 식재를 했네요. 예쁘다. 어울려요. 흙먼지가 지금 바람에 장난하니 흙먼지 좀 싹. 네. 이쁘지요? 어우, 뭐가 이쁘다고 그래. 그러실 거야. 근데 얘가 제 눈에는 새빨갛게 보여요. 지금 뒤에서부터 이제 색감이 들어올 거거든요. 그러면서 얘가 오동통통 살이 찔 겁니다. 거기다 자연군생이잖아요. 그래서 예쁠 거예요. 또 적신군생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연군생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저는 적신, 자연 안 따지고 저는 일단은 예쁜 아이는 다 좋아합니다. 네,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맞는 화분에 예쁘게 그냥 정확하게 딱 들어가 앉아서 네 집이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. 보면은 자 얘도 이렇게 색감 빨갛게 들어오기 시작하지요. 자 색감이 이제부터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좀 달라요. 버린 애들은 벌써 이뻐지기 시작했더라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명작고 그리고 요거는 장미 미니 장미 자 D20방군 완판했던 화분에 우리 고객님 거 이렇게 식재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자 프리트먼이었습니다. 얘들은 그냥 물을 살짝씩 한 바퀴라도 돌려서 먹이면서요. 자, 물, 아예 안 주지 않고요. 이제 지금부터는 물을 조금씩 먹여가면서, 첫 물도 먹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도 푹 줘가면서 그렇게 키우셔야 될 겁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더운 거예요. 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